최천이 강호동 단어가... 선수가 뛰었던 거는 있고 네네. 그 좋은 기운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김현중 선수 네. 과연 어떤 자세로 들어갈지. 김현중 선수 똑같은 자세입니까? 본인이 최고로 잘하는 동작입니다. 본인이 최고로 그렇군요. 잘하는 네. 동작. 자, 김현중 두 눈으로 확인하시죠. 자 이제 갑니다. 준비 자세 맞췄습니다. 자세 좋습니다. 자세 좋고요. 지금까지 네.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요. 다리가 좀 떨리는 걸 자, 잡았고요. 들어갑니다. 김현중. 갑니다. 김현중. 김현중 어땠습니까? 잘했습니다. 김현중 잘했습니다. 잘했어요.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? 김현중 잘했습니다. 김현중 좋아요. 깔끔한 파이팅. 사실 나이스 라이트! 이거는 진짜 잘 뛰었구나. 잘 들어가면은 사람 느낌이 좀 틀려요. 뭐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고 기분 좋았죠. 야 이거 우와 우와 왜 이렇게 다 잘해? 다 잘해. 야 이거 자 다음은 윤시윤입니다. 윤시윤 기운 그대로 가시죠. 윤시윤 합니다. 그대로 가야 됩니다. 내가 바로 수영계 다이빙계의 김탁구다. 네. 자 아, 저 하기 직전에 현중이가 29점을 딱 맞아버리니까 아 이거를 그냥 네, 잘해야 되나 부담이 되더라고. 연습은 널 배신하지 않아. 윤시윤 선수 이게 모든 게 다 윤시윤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. 책임을 져야 됩니다.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부담은 갖지 말고. 자 좋아요. 좋습니다. 들어갑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들어갑니다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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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. 좋습니다. 훨씬 나아졌습니다. 훨씬 네. 나아졌습니다. 강호동 27, 그리고 김현중 29, 윤시윤 27.5입니다. 되게 높은 점수예요. 앞에서 형님이 정말 잘 뛰어줘서 동생들이 그대로 잘 따라간 네. 것 같습니다. 강호동 선수가 무술에 네. 들어가서 나오면서 주먹을 한번 치켜는 게
선수들에게 좋은 기운이 네.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. 네.